근데 선생님 실례지만 집에 고시가 있어요. 사돈까지 포함해서. 없어요. 근데 왜나 이상하게 자꾸 고시라고 따라드는데 나오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도 뭐 할머니 짜인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내가 이상하게 집안의 가중에 문서의 변화일 수가 있다 그래요. 문서의 변동일 수가 있고 선생님 자체가 지금 좀 앉은 자리에 방석을 돌려야 될 기점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집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뭐이 세상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잠잠해질 무렵 5월, 6월 달 가면서 꼭좀 옮기라 그러세요. 언제 뭐 계획이 있으세요? 몇월 달에 가야겠다? 없으세요? 5, 6월 달 들어가면서 음력으로 5, 6월 달 들어가면서 꼭좀 옮겨야 되는 기점이고 그때 가서 새로운 터전에 가서 선생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될 기점이라 그러세요. 왜냐? 선생님도 지금 결혼하셨죠.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자손은 원래대로라면 셋이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게 하나, 둘.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의 자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 힘들다 그래요. 그런 거못 느껴보셨어요? 잘못 느끼셨어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고2요?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상하게 고2면 학업의 바람이 잘 들어와야 되고 내가 공부 잘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방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집 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옹고올맞게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꼭집 터를 좀 옮기시고 앉은 자리에 방석을 돌릴 때가 맞으시니까 이때 가서 선생님 새롭게 문서를 잡고 하시는 게더 맞으시니까 저는 꼭 이사를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 이외에 뭐 궁금한 건 없으셨어요? 제가 원래 상담 스타일이 좀 이래요. 다른 데라고 좀 다르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손님들이 이제 궁금증을 안고 오시는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아저씨의 사업 자체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의 기운이 좀 옹골맞게 뭉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남편분이 이상하게도 장사가 안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쉽게 말해 사업이 운영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금전이 세요. 돈이 좀 모이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그죠? 이상하게 자꾸만 메꿔치기, 메꿔치기, 가끔가다 마이너스 나고, 아, 조금 벌었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또 돈이 나가고, 그집 자체가 기운이 흘러져 가는 집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게 옹고올맞게 좀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 좀, 저는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고, 이사를 가시는 게 내가 돈 버는 길이고, 돈을 모으는 길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는 게, 아, 우리는 뭐이집 잡고 이 집에 이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었어. 집 터의 기운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6월 달쯤에 5월, 6월쯤에 이사의 기운이 변동수가 들어오시니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좀 이사를 가시고 그리고 저는 이사 방해를 봐드리지는 않아요. 왜냐, 그거는 사주 철학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대에는 사람 눈에도 이 집이 좋아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막 터의 기운만 좋다고 초가집 들어간다. 요즘 시대는 다들 그러지 못해요. 혹시라도 제가 믿음이 가시면 선생님 눈으로 보셨을 때, 아, 이집좀 괜찮다 싶은 곳이 있으시면 그집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특히나 사업하는 집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신은 성주라 그러거든요. 신과 함께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마동석이 맡았던 역할. 성주의 신도 잘 안착이 되어 있으셔야 되지만 이 대감 주력도 같이 돈 벌어주는 신이 대감이기 때문에 대감님의 기운도 얼추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네는 집터를 고르실 때 조금 더 까다롭게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믿음이 가시면 집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 괜찮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알아보세요, 판가름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아이가요, 이상하게도 뭔가를 연구를 하거나 탐구를 하거나 내가 뭔가 있어서 분석을 하고 이게 아이가 문과머리는 아니고 이과머리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아이가 지금 과가. 그쪽 이과 맞죠? 근데 이 이과 쪽으로 아이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특유의 나의 오지랖이 있는 아이라 그래요.
옆에서 사람을 되게 잘 챙기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의 사주 자체가 남을 빛나게 해서 내가 같이 빛나는 사주예요. 흔히 말해 매니저라든가 비서라든가 아니면은 왜 로또 그 명당 자리 복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라든가 왜 그런 데는 일당 많이 내야지 내가 더 돈 벌잖아요. 딱 그런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에 있어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같이 밀어주든 아니면 어디에 있어서 비서를 하거나 비서가 나쁜 직업은 아니잖아요. 비서를 하거나 실무 실장을 하거나 실세를 하거나 그러한 계통으로 아이가 조금은 머리를 길렀으면 더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뭐 경제나 뭐 경영이나 이런 걸 배우면서 남을 보필을 해주면서 같이 끌어나가는 거. 흔히 말해 이거 좀 우아하게 말을 하면 투자자 이런 게 참 잘 맞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조금은 뭐 상업적으로 간다 치면은 펀드 매니저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뭐 은행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흔히 말해서 남의 자산의 관리를 해주거나 이러한 계통 수적인 것도 참 잘 맞는 아이기 때문에 그런 계통으로 아이가 좀 진로를 선택을 하면 손 만지는 건가요? 아쉬운데 그걸 알려고 그건 나중에 취미로 하면 안 될까? 아이가 수계산 되게 빠른데 싫어해요. 하면 잘할 텐데. 안 하니까. 우리 살살 조금만 구슬려 보세요, 어머니가. 다 큰애 하기가 좀 그래. 근데 또 이게 자기 그릇은 다 있다고 자기가 또 알아서 찾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그냥 왜 아이들은 꿈을 키울 때 내가 들었던 직업을 많이 기억을 해요. 아 요즘에 뭐 펀드 매니저 괜찮다던데, 좋아한다던데. 어디 가서 자산 운영하는 거 참 괜찮다던데. 어머니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 소리 없는 방구가 독하다고 엄마 그거잖아요. 은근히 어머니 피 말리는 거 좋아하잖아. 은근히 내가 장례 원래 길게 보고 아 이렇게 쑤셔야겠다. 조금만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근데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저요? 네. 가게 무슨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지. 내가 그랬잖아. 아이들은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그게 내 꿈이 된다고. 근데 어머니 지금 가게가 이상하게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와요. 아무리 시국이 이래도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머니 가게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 마음은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래 지나면서 조금 더 확장의 기운이 들어와요. 이사해놓고. 근데 그때 가서는 어머니가 조금 더 늘려도 괜찮아요. 사람을 하나 쓰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서. 저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걸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거? 타로. 아니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 아닌가요? 취미로 하세요. 그게 어머니 업이 될 순 없어요. 왜냐? 어머니는 그걸 못해요. 의외로 내 마음이 시려서, 내 마음이 쓰려서 사람한테 안 되는데, 뭐 하는데, 이 말을 못해요. 차라리 어머니가 네일샵을 하고 뭐를 하면서 거기다 그냥 취미격으로 한 샤플당 뭐 5,000원이야, 10,000원이야 이러면서 재미로 이렇게 봐드리는 거는 돼요. 근데 내 주업이 부업이 될 수 없고 부업이 주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의 주업은 어머니는 그게 어머니에겐 더 잘 나아지세요. 그럼 애는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찾아갈까요? 네,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주입식. 내가 보니까 너 수분하고 잘한다는데. 애가 수학하면 참 잘할 텐데. 그게 뭔지. 하면 잘할 건데. 근데 그거를 터트려주는 게 부모예요. 머리는 이거가 맞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선택도 이거를 했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몽고니 조금만 옆에서 추임새만 넣어주세요. 그럼 오히려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좀 풀리죠. 집 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터가 흘러가는 터예요. 근데 월요일 달 들어가면은 그게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기운도 같이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한 500에서 1000? 이 정도는 조금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게 어머니 집에 중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사람들 눈에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이게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화장실 쪽이 저는 자꾸만 말이 나오죠? 조금 손봐야 될 게 있나요? 안방에 손봐야 돼요. 그렇죠. 안방 네. 화장실. 근데 차라리 어머니가 그거를 돈 들여서 고치느니 손님이 보러 왔어. 사람이 보러 왔어. 아 그리고 이거 고칠 때 내가 한 500 정도 빼줄게. 이거 두 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애누리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잘 먹힐 것 같아요. 괜히 큰돈 들여서 고치지 마시고. 네. 별게 다 나오죠? 이게 진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 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 기운대로 흘러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 이 좋은 기운들을 다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밝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낯빛 어둡게 계시지 마시고 될 거야. 번쩍 좋게 잘 될 거야. 난 잘 살 거야. 이러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